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지친 일상을 위로해주는 작가들의 작품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제주라는 공통점 속에서 희망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새해까지 선보이는 전시, 7시 문화현장에서 미리 만나보시죠.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위로를 건네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끝의 시작이라는 전시에는 4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표현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코로나 시대의 종식을 바라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각자 다른 작업들을 하고 있지만 그 작품 안에서 작가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번 그 코로나 사태와 연관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망의 마음,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서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제주도라는 이제 매개체가 공통점이 되고요. 제주에서 태어난 분, 또 제주에 이주해 온 분, 해서 그 우리가 제주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작가들입니다. 먼저 35년 만에 고향을 찾은 한상범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까요? 이 작품은 제목이 자연, 숨 이런 제목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는데요. 이제 그 동양화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이제 우연성과 즉흥성인데 그 마음의 흐름 따라 이렇게 한번 붓질을 통해서 자연의 물결을 표현해 본 겁니다.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어떤 모든 어떤 상황들을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음의 물결, 마음의 흐름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박길주 작가는 자연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체를 작품에 담아냈는데요. 아은 작가는 불완전한 다양한 현대 인물을 표현했습니다. 김진수 작가는 제주의 자연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따스한 위로를 건네는데요. 이 작품은 낮에 뜬 달이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낮에 뜬 달이라는 거는 허황된 꿈 혹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 저 또한 되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제작을 해본 작품입니다.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선 서민 생활사를 연구하는 고광민 씨의 기증사진을 비롯해 당시 생활상이 담겨있는 각종 도구들이 전시 중입니다. 인간이 자연에서 먹을 것을 마련하고 또 자연에서 필요한 도구를 생산하고 이러한 원초경제 사회 때 제주도 여자들이 탄생에서부터 아직까지 어떻게 살았나, 어떤 과정을 거쳤나, 요거 사진 60컷으로 좀 보이고 싶었습니다. 여성의 탄생부터 아직까지 다섯 가지 주제를 통해 1910년부터 90년대까지 근현대 제주 여성의 일생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30년대에 조선 총독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 제주도의 생활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지금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어느 초가집 난간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 망건 뜨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학교라고. 학교에 지금 제주도 이 소녀들이 모여서 요걸 배우고 있어요. 아기 업계로 동생을 돌보고 물을 깃고 맷돌을 돌리고 제주 여성은 소녀 시절부터 먼 길을 떠날 때까지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이곳을 찾은 관람객은 마치 사진이 낯이 익기라도 한 듯 작품을 천천히 살펴봅니다. 사진과 이제 그 글을 이렇게 매치된 글을 읽으면서 그 속에 이제 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어머니 삶이 있어가지고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제주도의 그 여자들의 그 삶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주 여성의 삶을 다룬 전시 어떻게 보셨나요? 이 전시는 1월부터 센터 홈페이지에서도 관람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강인한 제주 여성의 정신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